자, 오늘 9월 10일 화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여태까지 강한 낙폭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며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엔 제가 이렇게 추세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는 제가 어떤 게 나올 거라고 했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강한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의 강한 돌파 흐름이 애초에 왜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전고점까지 강하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일 경우엔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점 지난 최고가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지난 전고점 위치에 강한 저항 흐름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점 또한 강조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한달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작년 하반기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현 위치까지의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며 골든크로스 구간이 발생했고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우량주의 경우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돼야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 낙폭 흐름이 애초에 왜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며 작년 하반기까지 5만원 구간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인데 현 위치에서의 반등 흐름 또한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 하반기 5만 원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며 현 위치까지의 반등 흐름이 났을 때 흐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5만 원 구간,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 5만 원 구간,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뭐겠어요? 시세가 과하게 내려왔을 땐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며 시세가 과하게 올라갈 땐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켜요.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5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 피겨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엔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가 10만 원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 단위로 라운드 피겨 자리가 올라간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0만 원 부근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이다. 이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도 이 10만 원 부근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흐름이 꺾이며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했듯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이 10만 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 이 박스권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 고점에 몰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투매 흐름과 매물벽이 가장 많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흐름 또한 피할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전고점 부근에서 흐름이 완전히 꺾이며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집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지며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는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저점 구간에 지지 구간 6만 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제가 이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 위치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하량의 낙폭 흐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와 같이 대형 종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의 경우엔 아무리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져도 지난 저점 구간, 이 장기 추세의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6만 원 구간의 지지 흐름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 위치에 시세가 과하게 떨어진 만큼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현 과대 낙폭 위치에 현 위치부터 6만 원 구간까지 정확한 신규 진입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자리다. 최근의 낙폭 흐름은 미국 증시가 폭락하며 우리 시장 또한 강한 낙폭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는 시장의 하락 흐름으로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진 경향이 크며,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보되면 6만 원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번 영상에서 한번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알아 했어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0-9677 위폰으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3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되면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정확한 매도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PPT 파일, 제가 문자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모두 무료로 전송해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6만 원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0-9677 위폰으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 자료 모두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문자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010-4690 9677 위폰으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0-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롭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